아, 오늘 차량은 레이 벤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일적으로 끌고 다니셔야 되는 차라서 중고차 구입하셨는데 한 3일 전에 구입하셨는데 워낙 무거워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유튜브 보고 저희 영상 보시고 이게 말이 돼? 진짜 그럴까? 하고 방문하셨는데 여기 이제 엑셀 떼보세요. 제가 빨간불이니까 엑셀을 떼어도 속도가 빨리 안 죽고 천천히 죽어요. 이렇게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신호 보고 미리 엑셀 뜨셔야 돼요. 그래야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신기하네요. 네.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는 지금 냉각수 오염 정도가 좀 있으셔가지고 냉각수 교체하시면서 첨가하시라고 한 병 새 거 챙겨 드렸고요. 고스트 팩 다섯 장. 그래서 이 차량 그 라파 플러스 2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량은 한 90% 95% 세팅값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금씩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타시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께 믿음이 가시면 조금씩 하면 재밌어요. 목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항속 중이 되는 거 보니까 잘 먹었어요. 지금 두 명 탔고요, 그죠? 스타트도 벌써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반응이 빠를 거예요. 확실히 느낌 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그 정도만 하게 되면 알아요. 근데 이제 막 금액을 좀 더 줄이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아 그냥 좋아진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사장님은 확실히 느끼고 계신 거예요. RPM도 떨어져요. RPM도 떨어져요. 맞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바로 알아요. 운전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미팅할 때 이 차량 하루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일 운전 하셨다니까 그 정도면은 사장님이 아실 거라고 판단하니까. 예전에 회사했을 때는 한 4,500km 떴어요. 하루에 4,500km. 트럭을 끌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트럭 끌다가 이거 끌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저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힘쓰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수월하네. 수월하죠. 운전이 편해진다니까요. 이제 신경 쓰면서 이제 악셀 밟는 게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차 없을 때 있잖아요. 고속도 좀 밟아주세요. 그래야 고속에서도 이슈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차 없을 때. 많이 달려봐야 돼요. 네네. 그리고 타시면서 좋아하시면 또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아, 타봤더니 이렇게 틀려졌습니다. 이건 소비자가 네. 타보고 하는 거니까. 예, 직진이요. 이 언덕 올라가 보려고요. 평상시 때 우리 거 달기 전에 이 정도 온다고 올라갈 때 어떤 힘이었는데 달고 나니까 어떻더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네. 제가 끌고 왔습니다. 네, 그럼 수월하죠? 원래 경차들이 오르막에서 쥐약이잖아요. 아 미쳐요. 네. 이 정도면 이제는 그냥 뭐 솔직히 한 2000cc 타는 느낌도 난단 말이에요. 이게 3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네. 운동을 할 때는 화물차보다 더 못해요. 네. 지금 뒤에 짐 저 정도 싣고 사장님 성인 남성 두 명 타고 제가 이제 사장님 가실 때 저 내리고요. 네. 가실 때 운전해 보면 또 틀릴 거예요. 저 이제 100km 밟은데 3,200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확실히 땡기는 힘은 좀 뭐가 밀어주는 느낌이 네, 나요. 네, 그거예요. 좀 쉬운 느낌? 그렇죠. 정확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 신호 걸린 데서 밑으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그 진동소음까지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니까 좀 놀라시는 거예요. 신기하단 말도 많이 하고 네, 진동소음도 좋아져요. 맞아요. 아니요, 여기 직진 남았습니다. 거긴 좌회전 차선이고요. 여기 내려갈 때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떼보세요.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60km 맞춰 놓고 엑셀 떼고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어디요? 아, 제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 역시 유턴이요. 미는 게 틀리죠, 지금. 신기하죠. 이게 네,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많이들 놀래요. 보면서 신기하다고 말했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하고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신기하다, 희한하다. 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신기해요. 예. 네. 제가 레이를 타봐서 알아요. 지금 이제 장착 전에 안 타봤지만 레이가 엄청 무거워요. 근데 지금 사장님하고 저 탔죠. 짐이 있는데도 이 정도 탄력 주행되고 되는 거 보니까 아까 속도 올라갔죠. 그 정도 내리막에서 그러면서 엑셀을 띄고 오면 엔진 구동할 때만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엑셀 밟으면서 연료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올려놓고 엑셀 띄고 다니시란 얘기예요.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제 기름이 네. 그게 또 이제 바뀌어요. 저 전에는 요 정도에서 엑셀 떼서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딱 브레이크 밟으면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리 이제 엑셀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운전 습관이. 네네. 일단 소음도 약간 줄어들었고. 그죠? 네. 전 아까 지금 저거 나파 플러스 2 달다 열어봤는데 다 시동 꺼져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어요. 아, 이게 소음도 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경차가 효과를 가장 좀 빨리 봐요. 경차가. 오른막에서. 네. 솔직히 처음에 장착하시고 미팅해서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지만 장착하고 타보시면 아깝지 않다고 말씀들 하세요. 네. 뭐 하루 이틀 운전할 것도 아니고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하십니다. 엑셀 뛰셨죠? 오르막에서 뛰어도 계속 밀잖아요. 그죠?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운전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 차가 그렇게 잘 나가게 됐으니까. 신기하네. 네. 신기하네만 지금 한 6번째, 7번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하고 또 들어갈 때 또 틀려요. 타면서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이제 그렇죠. 바꾸는구만요. 그렇죠. ECU가 이제 공기가 와류를 쳐주면서 유속이 증강된 만큼 공기를 분해해서 불안전에서 안전에서 된 만큼 그걸 다 인식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왜 내가 체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말씀드리잖아. 고스트 시리즈만 빼놓고 나머지는 효과 모르겠다면 50일이나 전액 환불해준다고.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못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믿음이 없으신 거죠. 그래도 사장님은 반신반의하고 왔지만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신 분들은 그나마. 가속도 상당히 빨라지죠. 얘네는 거의 3천 1200에서 똑같아졌는데 네네. 그게 액셀을 받는 그거는 양이 줄어요. 줄죠.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네. 네. 내려갈 거예요. 타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요. 네. 그리고 냉각수 넣고 나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냉각수 교체는 하세요. 할 거예요. 네. 아예 하세요. 틀리죠? 운전이 편해진다니까요. 네. 기가 막히다고 하십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마스크를 껴가지고 말이 잘 안 들려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70km 하나만 있으니까 계속 뛰고 가다가 이제 가서 속도 맞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같은 내리막이라도 코너링이 있으니까 마찰 계수가 있어서 속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잖아요. 직진입니다. 한참 왔어요? 계속 여기를 직진하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하시면 돼요. 확실히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때 만족을 느껴요. 조금만 느껴도 네네. 알거든요. 네. 어디에 저 부산인 것 같다는데. 아니 지금 안 더 가야 돼요. 한참 왔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매장 여기 얻은 게 이 테스트 코스가 좋아요. 그래서 좀 밟을 때는 여기서 밟아도 되거든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가속발도 느껴보시라고 하고 다 하거든요. 가속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가속감이 되게 좋아졌죠. 엑셀을 덜 밟아도 막 나가잖아요. 그거예요.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승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럼 감사하죠.
사장님이 차 한 대 소개할 때마다 저희가 라파 플러스 원 하나씩 서비스를 달아드립니다. 네. 근데요, 사장님이 지금 소개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라파 김태용 치고, 유튜브에 라파 김태용 치고 그거 한번 시청해봐, 구독하고. 나 그거 했더니 정말 효과 많이 봤어.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살짝만 봐도 쭉쭉 나가죠. 재밌어요. 운전이 재밌어져요. 자, 4기통 모는 것 같답니다. 3기통짜리 차가 4기통이 된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일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달아놓으면 되게 좋아요.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네. 아유, 나갈 때 안 나가면 미쳐버려요. 그럼요. 자,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저 빨간불이니까. 속도 떨어진 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고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공짜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신호 보고 미리 엑셀 띄고. 그죠?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더 좋아지신 거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